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집행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중 한 명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단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대인 집행이 채널 운영자와 30대 영상편집자 A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까지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건의 고소 및 진정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9일 유튜버 집행인과 편집자 A씨를 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체포하였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들이 한 여중생을 약 1년간 괴롭혔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사건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기소된 10명조차도 보호관찰 처분에 그쳐 총 44명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죠. 이러한 처벌의 미비로 인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되면서 20년 만에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과 블로거들이 정의 구현을 목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등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앞서 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를 지난 8월 구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총 450명의 유튜버, 블로거, 댓글 작성자 등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버 레카들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20년이 지나도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사적 제재가 법을 대신하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그 당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는데 신상 공개 때문에 유튜버들이 구속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네요. 법이 공정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